강동원, 이정영, 권혜우, 김민재, 구교환, 김도윤, 이래 이혜원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할 때 연상호 감독님과 생각이 똑같아서 굉장히 신나게 연기를 하셨다면서요? 감독님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연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촬영 현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었고, 예, 그래서 아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가 워낙에 딱 아 이렇게 연기해야겠다 너무나 잘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늘 연상호 감독님 현장에 가게 되면은 오늘 이제 감독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제일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을 통해서 캐릭터가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오롯이 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감독님하고 교류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좀 더 의미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자, 지금 감독님과 교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이정현 씨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께했다. 네. 자, 현장에 황중사가 있었죠. 김민재 씨. 네. 예예. 예. 우리 염중사님이. 네, 예, 계셨. 아 저요? 예,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중사 뭐 연기버스 네. 뭐 많이. 연기 선생님을 정말 잘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독님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놀랍죠. 저 감독님들이 보통 그렇게 연기를 표현해주시고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저는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기억나는 감독님의 명대사라든지 장면 있나요? 명대사요? 참치캔? 참치캔 할 때 그 연기 이야기 좀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아 굉장히 제가 감독님하고 좀 테이크를 오래 가졌어요. 그때 찾으면서 그래서 그때 모습이 좀 인상 깊은데 어떻게 흉내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연기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흉내 낼 수는 없죠. 네, 흉내 낼 수 없죠. 독보적이라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현 씨 맞습니까? 네. 지금 다들 표정이 배우분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감독님의 연기를 생각하면서 표정들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질 수 있나요? 아, 저도 보고 싶어요, 감독님. 뭐 연기를 하는 거는 뭐 연기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영화를 찍어보니까 갑자기 연기를 하기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뻘쭘할까봐 어색할 수 있죠. 예, 어색할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실. 아, 진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제가 무슨 연기를 하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고 싶고요. 영화 반도 온라인 제작 보고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